20분 뒤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도착해서 카메라를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강다니엘 쇼케이스 현장에 도착했고요. 여기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너스입니다. 2층에서 쇼케이스를 한다고 하니까 2층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2층이라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겠습니다. 좋네요. 예쁘네. 저기 저렇게 강다니엘 현장이 보이네요. 전 현장을 도착했고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프레스키션 앨범. 여기 안에 사인이 있어요. 강다니엘 이를 갈고 만들었다더니 앨범 퀄리티가 되게 좋네요. 네, 자연스럽게 포토타입이 되어가지고요. 네, 13개월 만에 드디어 제가 처음으로 경계 앨범을 같이 돌아오게 된 강다니엘 앨범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스럽다는 거는 제가 좀 뭐랄까 옐로우 앨범 막 전에 앨범 발매했던 앨범 약간 좀 내면에 대한 그런 좀 다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런 주제를 가진 곡이었다면 사실 그 활동을 할 때 되게 힘들더라고요. 뭔가 정말 즐겁게 아무 생각 없이 무대를 할 수 있었던 곡이 뭐였지? 라고 생각했을 때 사이언 앨범에서 이 투유라는 곡을 할 때 정말 즐겁게 재밌게 즐겼었던 것 같아요. 솔직 담백한 게 저다운 매력이지 않을까, 음악적인 색깔이지 않을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활동하는 6개 이상이 하잖아요. 처음 활동할 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좀 달라진 것이 궁금하고. 확실히 저도 연차가 되게 많이 됐더라고요. 사실 그 전에 뿌듯한데 처음이랑 똑같이 항상 매일 새롭고 좀 감사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정말 유명한 가수분들이랑 유명한 곡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 K-POP 시장도 전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하니까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 시기에 지금 제가 같이 활동을 하고 곡을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코로나 이후에 네. 어떤 변화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 네. 팬분들도 없고 관객분들도 없다 보니까 뭔가 그런 에너지가 좀 많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개인적인 삶으로서는 저는 코로나 이전에도 집에만 있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개인적인 삶은 별로 바뀐 건 없는데 근데 이번에 아마 제 기대하는 거랑 뭔가 팬분들과 이제 무대를 같이 좀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게 지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팬분들이 남겼던 댓글을 보면 비보잉하는 강다니엘 너무 좋다 라는 댓글이 있었거든요. 아마 많이들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정말 비보잉을 좋아하고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안 하게 된 이유가 하면 좀 많이 다쳐요. 좀 많이 다치고 멍도 좀 많이 들고 해요. 몸에 남는 자국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이제 의사는 이제 뭐 반팔을 입을 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근데 또 팬분들이 좋아하시니까 저도 더 뿌듯하더라고요. 사실 저 지금 듣거든요. 많은 팬층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협업하고 계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제 전곡 작사를 참여하셨다고 했잖아요. 어떤 곡을 예상을 받았는지 직접 경험한 곡이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번 제 첫 전곡이기도 하지만 또 의미가 있는 게 처음으로 앨범 프로듀서가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느낌. 그래서 정말 일단 챈슬러 형님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한테는 거의 음악의 신이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시 씨나 소코도모, 디보 이렇게는 소코도모 씨랑 원래부터 그냥 형 동생 하는 사이였었고 제시 누나는 이제 그 같이 제가 그룹 때 같이 회사했어요.
막 20대 때 그래가지고 그냥 알게 모르게 친분이 생겼다가 돈텔이라는 곡에서 약간 라틴의 느낌이 강한 곡이었는데 그런 곡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다가 자신한테 이렇게 부탁을 들었는데 너무 흔쾌히 작업을 참여해주셔가지고 같이 또 비디오로 찍어서 더 좋은 작업물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디보님 같은 경우는 이제 루저라는 트랙에 피처링을 해주셨는데 예전부터 저희 그 A&R 팀분이 꼭 같이 작업하고 싶은 아티스트라고 하셨었어요. 저도 그래서 관심을 가져서 듣게 됐었는데 그분의 음색이 너무 잘 맞을 것 같았고 그리고 그 루저 이번 정규 앨범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사실 약간 메시지는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저에게 스스로 주는 상패 같은 느낌이라서 이때까지의 저의 여정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모든 메시지라면 그냥 너무 소중한 것들 모든 곡들이 소중하고 저의 가수 인생이 담겨있는 그런 곡들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성적은 사실 잡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아까 이 앨범은 저 스스로에게 주는 상패 같은 앨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제가 일단 너무 만족도가 높으니까 사실 재밌게 즐기고 싶어요. 앨범 활동은 이제 앨범 그 음악 방송적인 활동 말고 그냥 앨범에서 찍은 여러 가지 뭐 비디오나 컨텐츠들로는 강단일 노래 좋다 이런 얘기만 좀 더 들었으면 좋겠네요. 사실 그게 제일 뿌듯한 거 아닐까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즐겨줬으면 좋겠고 건강하시고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정을 마친 저는 회사로 돌아갑니다. 아침 일정은 너무 피곤해요. 정신 하나도 없네요. 회사 도착. 그럼 저는 다음 현장 시대 때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